안녕하세요. 안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전쯤에 그 유튜브에 올렸던 그 영상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려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 진공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300B, 요거는 그 오디오 뭐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는 45. 생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미션이 감퇴가 됩니다. 진공관은 고체 소재하고 다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전자 방출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용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대 사용 시간이라는 게다이 제조사들로부터 그 데이터로 있습니다. 뭐 보통 뭐 1000시간 내서 뭐 5000시간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회로 실험을 하다가 이 값비싼 진공관 하나에 1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엘렉트로 하모닉스에서 나온 이거를 바이어스를 순간적으로 이 쇼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그냥 폭증하죠. 순간적인. 그래서 얼른 뛰었는데 그 후로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버릴 수도 없고 하다가 제가 고민을 해서 생각한 게 옛날 태고시대 쪽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진공관은 고장 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옛날에 그 텔레비전 브라운관 시절에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 그거야 해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는데 야, 놀랍게도 정말 부활이 됐습니다. 화려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자, 플레이트 전류가 옛날에는 이게 재보니까 거의 뭐 흐르지 않아서 이 전압 강하가 뭐 엄청나게 났죠. 7, 80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3, 400볼트 나오던가 뭐 거의 뭐 전원 전압이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 그걸 하고 나서 정상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5라는 건데요. 시중에서 이제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뭐 하나에 뭐만원뭐 이렇게 구입했는데 요거 두 개. 하나는 부활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좀 시원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공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해서 에미션이 감퇴된 거는 아마 부활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는 거의 8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댁에서 뭐 얼마나 그 이게 비싼 겁니까? 특히 300B 이런 거는 지금 그 웬만한 그 월급쟁이도 이거 두 개를 사기 위해서는 야, 20만 원이 나가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걸 한번 실험해서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my YouTube channel. Today's topic is how to revitalize your vacuum tubes. Have you ever heard that the semiconductors, which were damaged by overvoltage or overcurrent, could be recovered? Answer is absolutely no. However, vacuum tubes are possible to revitalize their lives to almost original condition, of course, or just a little bit less. I prepared two 300B tubes for today's experiment. One is good, the other one gone, dead. Why? Because I made a great mistake while I was modifying my amplifier circuit. I touched ground and cathode with my test lead, and I saw a small spark around there. Then, after then,
the tube was not working at all. But this is vacuum tube, so we can vitalize it. How? Let's check it.